자, 오늘은 오늘의 첫 시간 또 캐릭터 리뷰. 원래는 카스미를 하려고 했는데 광복절이기도 하니까 이진주랑 저는 두 개를 같이 할게요. 광복절 기념으로 카스미는 뭐 내일이나 모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진주. 타 서버, 그러니까 타 국가 서버는 진주가 14자질로 안 나왔는데, 국내 한국선만 어서오세요. 한국선만 14자질로 독자로 내놨죠. 사실 13자질로 나올 줄 알았는데 저는. 일단은 기케. 그리고 전호는 백호의 혼. 아군격투가 사망, 아 적군과 아군격투가 사망 시150 회복. 기초 분노치 증가. 경기장에선 대부분 분노가 풀로 찬 상태에서 싸우죠. 예. 그리고 바로 스킬로 넘어가면은 어우 길다. 거의 뭐탈 14자질에 가까운 패시브 능력을 갖고 있죠. 일단 히어로 모드라는 게 있는데 아군 격투가가 2명 이상 사망 또는 처음에 필살기를 쓰고 히어로 모드 전에 필살기를 쓰고 일정 피가 달았을 때 채워졌을 경우에 히어로 모드가 발동이 되죠. 아군 격투가 2명 사망해도 히어로 모드가 발동하고 그런 패시브인데 일단은 변신을 하면은 분노치는 100%로 회복, 상태 이상은 제거. 50%의 체력을 회복하고 히어로 모드에서 첫 공격 시100% 스킬 발동, 매턴 시작 시 체력과 공격력 가장 높은 두 목표에게 각인을 부여한다. 그리고 스킬 사용할 때마다 목표에게 각인을 추가 부여한다. 전운이 함께 출전할 경우 전운은 이진주의 히어로 모드 제어 감면률 증가하고 증가 효과를 받게 된다. 전운과 함께 출전할 경우 제가 전운하고 같이 쓰고 있죠. 또 뭐가 있냐? 턴이 시작할 때마다 앞라인의 HP가 가장 적은 백분율로 따졌을 때 격투가의 가두율이 15% 증가. 나쁘지 않아요. 15%. 근데 이게 패시브니까 이그니스 거랑 중첩이 되나? 어쨌든 적 보유 각인당 5%만큼 추가 증가한다. 최대 50%. 좋네요. 저는 이거 읽는 건 처음이라서 저도 대충 알고 있었는데 50%. 적 보유당 50%. 각인 당한 적이 때렸을 때 가두율이 50%라는 건가? 어서 오세요. 어쨌든 히어로 모드에서 흡혈률이 15% 증가하고 적 보유 각인당 추가로 2% 증가한다. 뭐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는 게 많아? 어쨌든 흡혈률이 15%에다가 각인당 2% 최대 25% 3각인까지 가능하죠. 그리고 아군 공격력이 가장 높은 격투가의 치명타율이 10% 상승. 공격력이 증가시키고 적 보유 각인당 추가로 2% 증가한다. 최대 20%. 히어로 모드에 이진주는 추가로 치명타 강도 5% 증가하고
적 보유 각인당 추가로 2% 증가. 뭘 증가하는 게왜 이렇게 많아? 생각보다 좋네요. 생각보다 좋은 거였네. 패시브도 일단은 기본 패시브는 자신의 데미지 감면율 73.2% 증가. 데미지 73%?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아닌가? 어쨌든 그리고 스킬을 보면은 상문, 사명각, 라이트닝 리들 두 개가 있는데 이제 히어로 모드 아닐 때는 사명각을 쓰고 히어로 모드일 때는 라이트닝 리들 이걸 쓰죠. 일렬 적을 공격 데미지 감면율 아니 데미지 감면율 가드율 15% 감소 두 턴간 두 명의 목표가 보유한 각인당 이진주의 체력을 15% 회복한다. 최대 70%. 만약 목표에 각인이 3개가 있을 경우 해당 대상의 분노치는 200만큼 흡수한다. 히어로 모드에서는 35% 확률로 마비. 뭔가 엄청 많아. 그리고 대망의 육문 Disposition Probe and Key of Victory. 하여튼 히어로 모드랑 아닐 때랑 필살기가 두 개니까 얘는 일단 노말 단일 목표를 공격하고 노말? 노말이? 아 단일 목표를 공격하되 50% 스플래시 데미지 거기다 30% 확률로 목표 기절 공격당한 모든 목표의 데미지 감면율 15% 저하 동시에 자신에게 정의 구현 효과 부여. 저 정의 구현 효과가 꽤 좋은 게 이 뒤에 설명도 있지만 이 피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애쉬의 그런 패시브를 이렇게 감싸고 있다는 거 보면 되죠. 아무리 처맞아도 이제 피 조금 남으면 피 확 차버리니까 자신의 그 설명이 지금 가로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자신의 데미지 감면율과 가드율 30% 증가 체력 40% 이하일 때 50% 회복을 하고 다음 턴에 히어로 모드로 변경한다. 이게 좋아요. 이게 그냥 첫 턴에 무조건 필살기를 쓰고 시작하면은 하여튼 한 3-4 턴은 무조건 간다. 한 방에 죽이지 않는 이상 데미지율 감면율이 72% 73% 되니까 뭐 거의 안 죽겠죠. 그 히어로 각인이 가장 많은 적을 공격 각인을 흡수하여 각인당 데미지율 30% 치명타율 15% 증가 또한 상대 각인당 최대 2%만큼 아니 HP의 2%만큼 추가 데미지를 입힌다. 목표를 격파할 경우 500분노치 이것도 줘요. 500분노치 가서 격파하면은 바로 500이 차니까 500 차고 적 격파하면서 또 차니까 한 명만 누가 더 죽여줘도 2연필 바로 나가죠. 한 턴에 회복하고 격파하지 못하면 이번에 입힌 데미지의 10% HP로 전환 동시에 데미지율 25%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6문 필살기가 바뀌죠. 이제 6문을 찍으면은 모션 변경이 됩니다. 노멀이든 히어로 모드든 스트라이커는 나오지 않았고요. 어쨌든 한국 독자 이진주 바로 다음으로 전운 공캐로 나왔고요. 다른 나라는 아마 13자질로 나왔죠. 아, 아마가 아니라 13자질로 나왔어요. 그리고 요거는 염호의 혼. 적과 아군 격투가 사망 시 150% 회복. 공격 시에도 소량 분노 회복. 뭐 살무 조금 덧붙여 있는 그런 전원 같네요. 바로 8문으로 넘어가서 이진주에 비하면 참 적긴 적네. 태그
자신의 흡혈률을 증가. 이진주와 동시 출전 시 이진주 앤 전훈 데미지 감별률과 제어율 20% 증가. 자신의 흡혈률만큼 이진주도 동일하게 적용. 아군 진영의 격투가가 사망할 때마다 자신의 최대 생명력 12% 회복. 치명타 15% 증가. 이게 좋아요. 치명타 15%. 생명 12%. 그러니까 전우는 내가 볼 때는 이진주랑 같이 안 쓰면은 약해다. 별로 좋진 않다. 이제 이진주가 있어야지만 감면율과 제율이 20%씩 증가하니까. 아닌가? 동시 출전신가? 이진주? 이진주도 동일하게 적용. 아, 기본적으로 갖고 있대. 이진주도 이걸 준다는 건가? 어쨌든 이진주랑 같이 써야 된다. 만월 참. 적 한열을 공격하여 35% 확률로 기절. 공격받은 모든 격투가의 데미지 감면율 한 턴간 30% 감소시키고 이번에 입힌 데미지 35%를 자신의 HP로 전환. 기술형 격투가에게 60% 추가 데미지 입히고 공격 목표의 분노치를 상승시키지 않는다. 어? 이건 내가 처음 하는 거네. 어쨌든 분노치를 상승시키지 않는데요. 아주 좋네 이거. 봉항열 조각. 적 한 라인에 공격하고 자신의 데미지와 데미지 감면율 한 턴간 15% 증가. 그리고 목표율 가드율 40% 저하시키고 아군 HP가 가장 낮은 2명, 앞뒷라인 각 1명, 방어력을 한 턴간 30% 증가. 아군 진영의 격투가가 많을수록 치명타 강도는 증가. 최대 80%. 최대 80%까지 가드가 증가한다는 건가? 아, 80% 가드 무시. 인원수가 적을수록 데미지가 강력해진다. 최대 1.5배. 이진주와 동시 출전할 경우 목표의 필살기 데미지 30%만큼 추가 데미지를 입힌다. 이번 공격으로 목표의 분노를 회복시키지 않음. 목표의 분노를 회복시키지 않음? 무슨 말이지? 이번 공격은 목표의 분노를 회복시키지 않음. 필살기 쓸 때 분노치가 회복이 안 된다는 건가? 뭐 어쨌든 뭐 광복절이라 국산 캐릭터 두 개를 리뷰를 해봤고요. 일단 전훈하고 이진주는 같이 써야 좀 이제 시너지가 크다. 그래서 제가 같이 쓰고 있고 앞으로 나올 기밍이 더 기대가 되네요. 세 명의 시너지가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의 캐릭터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